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뭔가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높은 수준이 되죠. 그런데 이걸 특정 업체의 이름을 밝힌단 말이죠. 그럼 이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사실은 이 액티지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업 자체가 아니 실패해도 석유 개발이라는 것은 원래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실패를 한다 해서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탐사에 투자를 같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껏해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큰 문제가 이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닌데 근데 이것을 이 회사를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뭐 기술을 가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과연 그럼 이 회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뭐 해저 탐사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가 맞느냐라고 한다면 예. 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그런 어떤 석유 개발 회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엑슨모빌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뭐 고문이라는 아브레오 고문이라는 분이 엑슨모빌에서 일을 했던 건 맞지만 엑슨모빌은 이런 대형 석유 개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확실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이걸 누가 이렇게 적어줬는지 또 그것을 왜 대통령이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읽는지 이것도 문제고요. 그럼 이 회사가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어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적어도 세금 체납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국내 같은 경우에 당연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혈세가 지금 보면 시추만 하더라도 초기에 한 개를 뚫는데 천억이 듭니다. 그러면 석유공사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불가피하게 산자부가 석유공사에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석유공사에 출자를 추가로 하게 되면 500억 내지 천억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혈세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니 상대인 액트지오가 체납을 했다는 것도 4년간 체납을 했다. 예.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말이 되는가.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게 밝혀진 이상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 이것을 접고 일단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출발점이 조금 잘못 진행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저는 뭐 모든 판단의 근거, 그 판단의 근거를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내세워가지고 그 판단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판단은 지금 액트지오의 도움을 받았을지언정 모든 판단은 이제 석유공사가 지고 있는 거고 석유공사 실제로 또 집행을 하는 게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퍼레이터로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 액트지오라는 조그만 류의 회사 같은 게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이렇게 휴스턴에 있는 회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휴스턴 같은 경우 이제 석유 산업의 메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조그만 회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기들의 저희 동문에 뭐 이렇게 카톡방을 보니까 뭐 그런 데가 1,100개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조그만 특화된 분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시메시추 이런 쪽에 특화된 분야에 이제 집중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조그만 회사들의 그 평판이라는 건 결국은 CEO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CEO의 평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CEO 같은 경우에 뭐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확실하게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에서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에서 몇십 년 동안 또 그 분야를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학술적으로도 뭐 학회장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한 논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역량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 쪽에서 이 탐사 뭐 업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장 경력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아무리 논문 많이 써도 실제 현장에 가서 그걸 분석해서 석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걸 참 인정하기 어려운데 이분은 이제 현장 경력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상대들이 이제 트랙 레코드를 보면 뭐 그 NOC나 그 국가 국영 석유 회사나 아니면 메이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분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회사가 워낙 조그맣다 보니까 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어쨌든 생긴 것 같고.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이게 이제 텍사스에 있는 일종의 이제 등기 같은 건데요. 예, 사업자 예. 사업자 등록 같은 거 여기 보면 2017년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예. 해요. 그리고 2019년 이제 세금을 못 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중지가 돼요. 예. 중지가 되고 처분 중지가 되고 2019년 1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있다가 다시 이게 이제 말소되었던 게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언제냐면 2023년 예. 3월에 살아나요. 그런데 보면 석유공사가 이 프로젝트를 2022년 12월부터 2월, 그러니까 2023년 2월 달에 입찰하고 예.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023년 2월부터 이제 수행이 시작이 되는 예. 거예요. 그 계약금이 아마도 예. 22년, 23년 2월쯤에 들어갔을 거라고 예. 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23년 2월쯤에 계약금이 들어가서 비로소 예. 이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세금 예. 못 낸 거. 예.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세금 못 내가지고 4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별 실적이 없었다. 예. 여러 이제 짐작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째, 왜 회사 이름을 공개했냐?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대체 누가 했느냐?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의혹이 뭐 어마어마하게 증폭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듣보잡이다라는 아까 표현도 나왔었는데요, 네. 어떤 분은. 이 아브레우라는 분은 제가 이제 취재해보면 취재해볼수록 이 분야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전문가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금색이 들어서 심해 광고에 최대 성공은 가이아나 광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슨모빌의 지질 그룹장으로 2015년에 그 탐사를 성공시킨 주역입니다. 네. 첫 번째 시추하는 시추궁의 위치까지도 이 사람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2015년입니다. 그러면 금색이 들어서 최대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큰 의혹이 증폭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의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질학의 최고 권위가 있다는 미국 라이스대 박사고요. 예. 그다음에 그 퇴적 학회장을 지냈고요. 논문 인용 횟수가 4,000회에 달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엑슨모빌에서 그 엑슨모빌은 이제 여러 그룹들을 경쟁시키면서 예. 성과가 없는 곳들은 계속 도태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속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성과를 냈던 인물인 것입니다. 아까 왜 엑슨모빌 같은 그 메이저하고 계약을 하지 않냐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잘못하신 건데요. 네. 탐사는 그 엑슨모빌 같은 데는 자기들이 자기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네. 우리나라 석유공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석도 스스로 하고 탐사도 하고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드사이드랑 하고 있었는데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다음에 탐사는 이미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었고 예.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액트지오가 나온 것이고요. 여기에 세 군데 경쟁 입찰을 했는데 나머지 두 군데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떨어진 곳이니까요. 예. 두 군데가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입니다. 거기에서 경쟁 입찰 통해서 된 것이고요. 아까 누가 먼저 미리 접촉한 거 아닌지라고 하셨는데 아브레우 고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군데 업체들의 모두 우리 석유공사에서 가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입찰하려고 합니다라는 정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 군데가 접촉해서 입찰하라고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 입찰 통해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650불이라고 하니까 2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 영업세가 체납된 건데. 회계사의 실무착오라고 합니다. 200만 원이 없어서 설마 그 세금을 안 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영업이 그 정지된 것이 아니고요. 일부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예컨대 뭐 재판권이 일부 제한된다라든지 채무가 주주들한테 이제 그 이전된다든지 이런 예. 것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다 했고 5년 동안에 계약도 다 했습니다. 세계 22개 나라 30여 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예. 했었던 정상적인 법인이고요. 듣보잡 법인이 아닙니다. 예.